자, 여러분들 직박구리가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커서 날기도 해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 와. 알았어, 밥 줄게. 응. 알았어, 알았어. 아, 시끄러워. 이제는 그냥 줘도 잘 받아 먹더라고요. 넣어줘? 나 먹어. 알았어. 아예 잘 먹는다. 지금 제가 직박구리를 보살펴 준 지 거의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 진짜 정말 잘 지내고 있고, 그때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자랐어요. 휴, 한 바퀴 돌자. 훈련하자, 훈련. 야, 너 이제 훈련도 해야 돼. 응? 너무 이뻐. 응. 아이고, 이거 내 손은 아니야. 푸디바이트도 되게 잘 먹을 것 같은데. 오케이. 꿀떡꿀떡 잘 넘기네, 이제. 네, 해봐, 네. 네. 그리고 윌리라고 해서 여기 왕사마귀가 있는데 우리 직박구리랑 잘 지내겠습니다. 응. 조금 자. 어. 밥은 이따가 그 나는 훈련도 하자. 직박구리. 몰라. 나 먹는 거 아니야, 얘가. 가자. 훈련. 야, 이거. 보자, 보자. 자,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계속 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와, 먹성은 좋아요. 날개 진짜 많이 자랐다. 나중에 방생할 때 약간 슬플 것 같아. 친구를 마지막 만찬을 즐기게 해주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날개도 굉장히 많이 자랐고 땅에 떨어진 먹이도 스스로 계속 쪼아 먹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방생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막상 보내려면 좀 마음이 아픈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먹이가 많을 때 방생해줘야 되고 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보금자리를 찾으려면 지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자. 곤충 많은 데로 보내줄게. 나 원래 직박구리가 원래 굉장히 많이 우는데 지금 가는 줄 아는지 굉장히 얌전하게 있네요. 제가 항상 가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곤충도 많고 숲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먹을거리가 좀 많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고, 막상 보내려니까. 뭐야? 오, 유지매미다. 오, 유지매미가 여기 있어? 오, 뭐야? 와, 유지매미 진짜 오랜만에 보네.
아이고, 진짜 많이 자랐네. 진짜 솔직한 마음에, 진짜 처음에는 친구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막상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고 마음이 아프네요. 자, 이제 마지막이다. 어미새도 어느 정도 새가 크면은 아무리 배고파도 먹이 사냥을 시켜주지 않고 둥지 밖으로 유인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타이밍이 딱 그 타이밍인 것 같고, 제가 곁에서 이제 더 이상 보살펴 줄 수는 없지만 친구가 이제 자연에 가서 잘 살 거예요. 쳐다보는 거 봐. 자, 잘 가라. 잘 가라. 어, 어디 갔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올라갔어요. 와, 이제 손이 안 닿는 높이다. 아마 저렇게 두리번 하다가 배고프면 먹이 사냥도 하고 이제 보금자리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 자연에 이제 스스로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거는 진짜 잘 날아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먹이도 스스로 사냥한 것도 많이 봤고, 어, 방금 뭐 먹었나? 뭔가 쪼았는데. 저렇게 둘러보는 모습 보니까, 아, 역시 자연에 있어야 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아직 내 나를 찾나? 나 진짜 간다. 이제 나한테 안 오네. 간다.